수호가 이제 생지부니까 네. 개입을 뭐 늘상 네.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개입을 할 때 저는 이제 2012년도에 네. 학교폭력 법이 법제화되면서 사실은 이 국가적인 관심도 됐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사실은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뭐가 이제 영화 곡성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국가도 매몰되고 교육부도 매몰되고 학교도 매몰되고 가해니 피해니 하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매몰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학폭법이라는 것이 제정된 목적은 뭐냐. 그 징계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 보호 조치잖아요.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아이들 보호한다는 측면. 그렇다면 이 과정 자체가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부모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사안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얻을 이익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사실 뭐 생활 우리 애가 이래 가지고 생활 기록에 기록이 된다 또는 또 맞은 입장에서 뭐 억울하고 분하고 하는데 사실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라든지 하는 것들이 부모들은 정확하게 거의 알아요.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들은 거의 아셔요. 우리 아이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미 아신다면 이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어른들이 얻을 이득은 뭐냐? 애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 성장을 위한 성찰의 계기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제 그거를 사안 발생 초기 때부터 은근히 환기시켜요.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건방지게 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계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원수가 되지 않고 저 사람이 우리 애를 지금 심지어는 어머니도 보호자도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보호자 그리고 또 어디 기관에 위탁하는 것 말고도 제가 그냥 계속 제 카톡 친구가 9,800명이에요. 그 어머니들 아버님 다 계셔 지금도. 지금도 네트워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일관되게 이제 정보도 드려요. 이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과의 기술이다. 기술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저쪽이 더 화가 나.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화내는 기술, 화내는 이제 사과의 기술.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에게는 용서의 기술. 네. 결국 이 용서 기술은 용서를 누구를 왜 용서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용서라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봐. 그럼 그 아픔을 가지고 살. 네. 근데 그게 이제 신창원 연수사님은 신창원의 네. 그 피해자 아버님이 네. 영상에 나와서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했다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빨라지지. 네. 그래서 뭐 좀 거품이랄까 호들갑이랄까 학폭이 네. 법으로 되면서 네. 돼 있는데 네. 이제 좀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돼. 애들은 싸울 수 있어. 네.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 어머니 아버님들하고도 지금도 연락하고 그래요. 연락해서 애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면 군대 갔다고 그러고 또 지나가다 산에 가서 등산하다 만나면 같이 술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삶이지 그냥 네. 그 계기일 뿐인 거고 네. 네. 네.
아쉬움이 좀. 네, 선생님이.